자, 오늘은 안악계를 몇년 전에 사셨는데, 노 프로브가 인식이 잘안 된다고 그래서 살펴본 결과, 이 노즐 청소를 안 해주는 관계하신 것 같아요. 일단은 요게 이제 100개 들어있잖아요. 요 프로브가 일회용입니다. 그래서, 프로브를 쓰시고, 뭐 재사용을 잘 하시면 좋은데, 뭐냐면 눈에 그 점액질이 수분이 날아가면 되게 끈적한 액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넣고 나서 쓰시다가 이제 이거를 뭐 다시 드롭 하셔갖고 빼낸단 말입니다. 쓰시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여기에 이 주변에 묻게 돼요. 묻게 돼갖고 이 노즐을 원칙상 한번 쓰시고 이게 돌리셔갖고 빼시면 이 황동 노즐이 있습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. 여기다가 뭐 뻑뻑하다 여기다가 뭐 더블지나 이런 거 뿌리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진짜 예민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. 프로브 잡아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압력을 이겨내는 거. 요 기술이 없어갖고 저도 요 기판이나 보드랑 요거까지는 다 만들 수가 있겠는데 요게 핵심 기술이에요. 그래서 이게 황동노즐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스페어로 하나 더 들어있어요. 근데 이걸 모르시고 버리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데 원칙적으로는 알코올로 닦아주시고 에어건 같은 거를 싹 분해셔갖고 싹 말리셔 놓고 기존에 있던 거 하나 스페어로 껴놓으시고 장착을 해놓으셔야 돼요. 근데 이거 하나 없으시면은 이것도 구하려면 그러잖아요. 알코올로 닦으시고 에어건은 부시고 요 안에 이물질이 없는 거 확인하시고 드롭하신 다음에 구멍 하셔갖고 요 부분이 노즐이 진짜 핵심입니다. 그래서 돌리셔서 하시고 이 프로브는 가급적이면은 재사용하지 마세요. 그래서 이걸 드롭을 이렇게 그래서 손을 만지지 말란 얘기예요. 이게 그대로 드롭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파울 키시면은 따다다닥 거려야 돼요. 그러면 프로브가 안 익힐 수가 없죠. 여기에 뭔가 빡빡하거나 이물질이 끼게 되면 노 프로브가 나오거든요. 이게 초기 불량 아니고 불량률이 거의 없거든. 잘 만들었어요. 중국 이 친구들이. 그래서 지금 뭐 이거 뭐 처음에는 뭐 이거 한미에서 300 이상 받았잖아요. 가격을 계속 제가 경쟁해서 다운시켰는데, 이제는 그냥 짓고 하세요. 뭐, 통관이 이런 건 저도 모르겠고, 하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익습니다. 망가지는 장비가 아니에요. 끄실 때는 놓고, 끓이시면 자동으로 낙하되죠. 요 주변 항상 청소하시고 노즐 관리하시라는 거.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,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